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중요한 입시 자료 하나 드릴게요. 내신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인문계 학생이든 자연계 학생이든 수시를 준비하든 정시를 준비하든 한 번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 내신 시즌이 되니까 선생님, 내신 준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신이 고3 내신이 얼만큼 중요한지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 자, 질문들을 살펴보면 이런 거야. 자, 수시 정시에 내신이 얼만큼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 고3 1학기 내신이 엄청 중요하다는데 정말 얼만큼 중요한지,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과목을 포기해야 되는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논술을 준비하는데 학교 선생님은 논술 전형에서도 내신이 중요하니까 내신을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내신 등급 구간이라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퍼센티지, 100분위 퍼센티지는 알 겁니다. 이게 누적이니까 상위 4%까지, 11%까지, 23%까지, 40%까지가 4등급. 이런 정도는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내신 관리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3이 됐는데 내신 관리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의 들러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 얘기해 봅시다. 자, 중앙대학교 2017학년도 합격자 통계 자료 분석입니다. 중앙대 발표 자료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자 보세요. 1등급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2등급, 3등급 거의 없죠? 전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했는데, 우리 수시 그리고 정시 이렇게 있어요. 자, 정시에서는 수능을 보죠. 근데 수능을 얼마나 봐요? 100%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전국에 124개의 대학이, 종합대학이 수능 100% 전형이니까. 자, 그럼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수능 100%를 반영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신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내신이 반영되지 않는다. 다음,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있어. 이 특기자는 뭐 예체능 특기자와 그다음에 수학, 과학 특기자, 그다음에 영어 특기자, 이런 특기자도 있겠죠. 근데 교과 전형에서는 보시다시피 1등급 학생들이 싹쓸이합니다. 1등급이라고 해봤자 4%입니다. 4%. 1.99까지가 4%, 1.99까지.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다빈치 전형에서 1등급이 대다수 차지하고 1, 2등급이 싹 쓸어가죠. 그리고 3, 4등급이 약간 있습니다. 약간. 요 선이 100명, 200명, 300명이니까 100명이 안 되죠. 3등급이. 4등급도 그래요. 이 옆에 거랑 비교해 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5등급이 있긴 있지만 뭐잘 보이지도 않죠? 10명도 안 되고 5명이 되려는가?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 정도 되는 위치예요. 그러면 이걸 따져보세요. 우리 학생부 종합은 지금 대부분 1, 2등급 학생이 되고 있잖아요. 1, 2등급. 야, 물론 3등급, 4등급 있잖아요. 그래. 그거는 특목고일 거야. 자사고일 거야. 그래서 요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위한 거고, 여기까지가 종합 전형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그자, 요 나머지 학생이 전체의 몇 프로니? 90%야. 요 10%밖에 안 되는 거야, 10%. 사실상 1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90% 학생들이 교과 전형에서는 들러리인 거야. 또 어디서? 종합 전형에서 들러리인 거야. 그렇지 않니?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는 거야. 진솔하게. 물론 학교 레벨이 확 떨어져 버리면, 우리 중앙대를 있으면 정말 좋은 대학이잖아. 근데 확 떨어져 버리면 학종에서도 3등급들이 붙는단 말이야. 그거는 저 경기도권, 저 충청도권, 저 밑으로 내려갈 때 이야기고, 인서울에서는 없을 거라고.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일반 고등학교 이야기고, 그다음 양보해서 특목고 자사고까지 포함해 보자. 그래도
요 3등급 때까지는 조금 있으니까. 자, 3등급 때까지는 좀 있으니까. 예? 상위권 대학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이 80%는 덜러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라고. 그게 진실이라고. 자, 그럼 이제 논술 전형은 내신이 반영되냐 이거지. 이거는 정말 내신이 중요한 거고 내신에 목매 달아야 돼. 그래서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일반고 학생들과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은 내신에 올인해야 돼. 일반고 1, 2등급, 특목고 1, 2, 3, 뭐 양보해도 4등급까지라고 합시다.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 정시를 준비하는 N수생이다. 정시를 준비하는 고3이다. 특히 강남권을 말하겠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내신이 반영되지 않아. 그럼 논술은요? 반영되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럼 봐봐 이게. 논술 전형의 합격자 내신 분포를 봐봐. 7등급하고 1등급하고 비교해봐. 7등급이 조금 더 많아. 6등급, 1등급보다 훨씬 많아. 제일 많은 건 4등급들이 돼. 그리고 3등급, 그리고 5등급, 2등급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우리 8등급과 9등급은 빼고 나면, 이건 빼고 나면, 자 이거 빼자. 약 하위 11%지. 하위 11% 빼고 나고 상위 11% 빼고 나지. 요만큼의 구간. 3, 4, 5, 6, 7등급의 구간 학생들은 전체 약 80%가 될 텐데 이 학생들은 80%는 논술을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지. 인문계든 자연계든 80%가 논술을 준비하는 게 유리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논술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 자, 그런데 그러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서 자, 3학년 1학기 내신. 자, 1학년 내신, 2학년 내신, 그리고 3학년 1학기 내신이 있으면 40%가 많이 반영되니까 3학년 1학기 내신이 엄청 중요하네요. 이런 말들 합니다. 맞아요. 그거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야기해요. 논술 전형에서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럼 논술 전형에서 진짜 그런가 보자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말 해. 야, 너는 논술을 준비하는데 그래도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왜요? 동점자일 경우 내신 높은 사람이 돼. 맞는 말이죠. 근데 동점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3학년 1학기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신 공부를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입시 전문가로서 할 말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논술 전형에서 학교 학년별 내신 가중치예요. 자, 경북대 244. 맞습니다. 국영수, 국수영사인데 자연계는 국수영탐이 되겠지? 자, 논술 70% 반영돼. 이게 형식 반영 비율이야. 학생부 교과 20%, 비교과 10%. 이거 형식 반영 비율이야. 그럼 비교과란 것은 뭘 말하느냐? 그 뭐 스펙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출결 점수와 봉사 점수야. 출결과 출석과 결석. 3일 이상 무단지 결석하면 감점이 1점씩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봉사시간. 봉사시간 보통 20시간이면 만점이야. 어떤 학교는 40시간이면 만점이야. 그거 다 채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비교과에서는 까이지 않아. 내신인 교과에서 까이겠지? 그랬을 때 학년별 가중치가 2, 4, 4니까 3학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어디서? 경북대에서 중요한 거야. 광운대 봐봐. 2, 4, 4지. 광운대에서 중요한 거야. 덕성여대 2, 3, 3, 4니까 덕성여대에서 중요한 거야. 부산대 2, 4, 4. 부산대에서 중요한 거지. 대학들 어때? 자, 우리가 관심 있는 대학들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어디에 있는 대학들인지 한번 보라고. 자, 서울과기대, 과학기술대 2, 4, 4. 자, 이제 성균관대 하나 나왔네. 상위권 레벨 중에서 성균관대 하나 보여. 얼마야? 2, 4, 4. 아주대 1학년 거 빼고 1학년, 자, 1학년 게 20%, 2학년 3학년이 그냥 80%야. 다음에 인하대 2, 4, 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학년 게 20%고
2, 3학년 게 80%야.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학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대학.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대학 있으면 뭘 잘해야 돼? 3학년 내신으로 뒤집어 보자 이거야. 그런데 그 외 대학은 동일해. 자, 논술 실시하는 대학이 33개 학교인데 그 중에서 요 9개 대학을 빼고 나면 학년별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아. 즉 1학년 것보다 3학년 게 중요하다 이게 아니다니까. 다 똑같다고. 다 똑같다고. 입시 요강도 공부 안 한 고3 담임쌤한테 이야기 듣지 말라고. 자, 입시 요강 보고 하라고. 그냥 입시 요강. 2019학년도 입시 요강을 보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라고. 내신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아까 내신 반영 비율이 있었잖아. 형식 반영 비율, 실질 반영 비율 이런 게 있어. 여기서 실질 반영 비율이야. 서강대 보자. 1등급이 서강대는 교과가 10%, 비교과가 10% 적용돼. 그러니까 10%니까 교과 10%가 형식 반영 비율이야. 내신 비교과까지 합쳐서 20%가 반영되고 논술이 80% 반영되는 거야. 그래서 20%나 반영되니까 내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잘 보라고. 1등급이 10% 반영되니까 100점을 주는 거야. 그런데 서강대 5등급은 98.4를 주니까 1등급과 5등급의 차이는 1.6이야. 1등급과 5.99등급의 차이는 1.6점이 차이나. 몇 점 만점에? 10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이 아니야. 1000점 만점이야 논술은. 그래서 1.6 차이 나니까 진짜 한 문장 잘 쓰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실질 반영률이 0.16%야. 그래서 5등급 애들이 붙는 거야. 6등급 애들이 붙을 수 있는 거야. 중앙대 보라고. 교과 반영 비율이 20%야. 그랬을 때 200점 만점을 주는데 5등급이 196.8이야. 점수 차이가 3.2 나니까 0.32 차이 나는 거야. 0.32. 그래서 6등급, 7등급이 중앙대에서 붙더라 이거야. 한국 외대 보세요. 1등급이 200점인데 5등급이 195점이니까 점수 차이는 5점이 나요. 5점. 실질 반영 비율은 0.5%예요. 자, 성균관대 1등급이 300점이에요. 교과를 말해요. 왜냐하면 성균관대는 60%가 논술, 내신이 40%인데 교과 30%, 그다음 비교과 10%. 이게 형식 반영 비율. 실질 반영 비율을 보면 1등급이 300점인데 5등급이 195점. 5점 차이 나니까 실질 반영 비율은 0.5%. 자, 경희대 210점이 만점인데 경희대하고 동국대는 유명해. 뭘로? 내신 반영 비율이 높기로. 내신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내신 등급 간의 격차도 굉장히 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내신이 낮은 학생들은 하지 마라 그래. 그런데 잘 보라고. 1등급이 210점이고 5등급이 190점이니까 1등급과 5등급의 차이는 20점 차이나. 실질 반영비율은 2%야. 야, 앞에는 0.16, 0.32, 0.5인데 2%니까 엄청난 반영비율이지. 그래, 엄청난 반영비율 맞아. 그러면 5등급 붙겠냐 이거지. 근데 붙더라 이거야. 동국대 400점과 1등급이 400점인데 5등급이 368점이니까 32점 차이 나잖아. 3.2%. 엄청난 반영비율이잖아. 그런데 동국대 광고 홍보학과에 붙은 학생이 5.5등급인 학생이 붙었어. 내신 5.5가. 학교에서 말렸겠지? 근데 내가 쓰라고 했어. 된다고. 32점? 이거 논술로 커버 된다고 했어. 진짜 커버했어. 그래서 내신 등급의 실질 반영 비율 자체가 낮아. 그냥 논술 전형은 내신이 반영 안 된다고 그냥 생각하면 돼. 왜? 연세대 보라고. 연세대. 내신 반영 비율을 제로로 만들었잖아. 그 논술 반영 비율이 여기는 논술 반영 비율이 100%인 대학이야. 100%. 자, 한양대 보라고. 교과 여기 교과 내신인데 교과 내신 0이야. 자, 그리고 비교과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그 별 의미가 없어. 대부분 논술로 결판이다. 그래서 내가 정시를 준비한다, 논술을 준비한다 이러면 뭐가 필요 없다? 내신은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대부분의 80% 학생들은 뭐 의미할 거라고. 이 80% 학생들이 뭐 하고 있어 지금? 3, 4, 5, 6등급이 뭐 하고 있어? 내신 공부하고 있는 거야. 왜? 왜? 잘 생각해봐. 왜 하는지. 그냥 성실해야 되는 거지? 그냥 성실히 살면 되는 거지? 입시는 성실성으로 결판나지 않아. 정보력으로 결판나. 자, 그럼 볼까? 그런데 그럼 무슨 과목을 공부할까요? 자, 여기 중앙대 봐. 국수영 사과 중에 상위 10과목 반영이야. 전과목 반영이 아니라 국수영 사과 중에서 상위 10과목. 성적 좋은 10과목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신이 7등급인데 잘 계산하면 실제 반영 등급으로는 7등급이 아니고 5등급 중 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레짐작으로 내 내신이 7등급이니까 논술 포기할래요. 대학 포기할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무조건 정시로 가야 돼. 이거 아니라고. 자, 동국대 마찬가지 상위 10과목이야. 이화여대는 상위 30단이고 그 다음에 항공대와 홍익대를 보면 학기별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는 게 항공대고 국수영사회 교과별로 상위 3과목 총 12과목만 뽑아가지고 내신을 반영하니까 내신 반영 비율이 좀 다르다 이거야.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학교별로 내신을 좀 넣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5등급, 5.9등급이면 거의 감점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 다음에 내신 등급 변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 이건 다른 업체에서 돌린 걸 참고를 했는데 1학년 때 우리 내신을 몇 번 보냐면 자, 우리 내신 보는 게 고1 때 중간 기말 한 번, 두 번 고2 때 중간 기말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번을 카운트하고 중간 기말고사까지 합쳐서 10회에 내신 시험을 봐. 이 중에서 요게 요 평균이 3등급대라고 하자. 3.0등급인 학생이 전과목을 1등급 받았다 치자. 전과목 이후에 요걸 1, 1, 1 전과목을 다 1등급대 찍는 거야. 그랬을 때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해서 평균을 반영하면 1.7등급이 나올 수 있어. 3학년 때 전체 계산을 하면 요거 2, 2, 2등급을 찍었다. 그러면 전체 평균이 2.3등급이 돼. 물론 3, 3, 3을 찍으면 전체 평균은 3.0이 되겠지.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3학년 때 열심히 해서 내신을 올릴래요 하는 것 자체가 평균값을 잘 모르는 거야. 앞에 이것도 이미 1, 2학년 때까지 반영해버리면 이걸로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이 참 중요하다는데 지금 열심히 준비할래요? 준비해도 별발 달라진 게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자. 일반고 1, 2등급 내신 준비하세요. 일반고 3등급 고민하세요. 어떤 고민? 학종으로 쓸 것인지 교과로 쓸 것인지 나는 내가 쓰고자 하는 학종과 교과가 이 정도 학교면 만족할 것인지 만족 못한다면 다른 학교를 낼 건데 수시 6장 카드를 뭘로 쓸 것인지 그런 걸 고민해보라 이거야. 인문계든 자연계든 고민은 똑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끝으로 한마디 하면 학교 선생님들하고 상담하기 전에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는 맞아. 그렇지만 여러분 입시에 최종적인 책임자는 본인이야.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요강 정도는 확인하고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고3 담임쌤하고 상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 그냥 질문을 툭 던져. 정보를 쉽게 얻으려고. 학교 담임쌤이나 아니면 학원에 있는 교과쌤이나 학원에 있는 강사님이나 아니면 논술생들한테 질문들을 툭툭 던져.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너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고 너에 대해서 얼만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네 걱정을 해줄까? 네가 네 걱정을 해야지. 그러면 네 스스로 입시 정보를 찾아봐. 찾아보고
아,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내신에 어떤 과목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신은 내가 이 정도 등급이니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시간에 수능 공부를 하는 게 나은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봐. 스스로 생각해봐. 내가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을 편가르게 하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 입시 정보를 찾아봐.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로 나한테 던지면,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네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다 찾아봐야 되잖아. 그리고 네가 가고자 하는 네가 갖고 있는 스펙이나 성적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고민은 네가 더 잘할 거 아니냐. 그래서 고3 학생 여러분, 제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인가. 성실히 공부하라, 그거 좋아요. 성실히 공부해야죠. 하지만 대학 가는 거하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지금 정시를 준비하는 너, 지금 논술을 준비하는 너, 뭘 해야 될지 생각해봐. 물론 이런 경우가 있겠지. 내신이 1등급이야. 그런데 학종으로 논술 쓸까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학생이 있어. 왜? 아, 미안해. 다시. 학종으로 스카이를 써. 석장을 쓰겠지? 자, 석장 쓰고 난 다음에 연대를 뭐 특기자로 쓴다면 넉 장 쓸 수 있을 거야. 고대는 한 장밖에 쓰지 못하잖아. 서울대도 한 장밖에 못 써.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세네 장을 쓰고 나면 수시 여섯 장 카드인데 아깝잖아? 연대는 가야 되겠어. 그래서 연대 논술 하나 던지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는 내신도 하고, 그리고 수능도 준비를 해야지. 수능 체제가 엄청 높으니까. 그리고 논술 공부도 해야지. 자, 그게 아니라면 대다수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신이 안 좋을 테니까. 그 안 좋은데, 안 좋은 내신 붙잡고 있어 봤자 될까? 그래서 지금 수능 공부를 하세요. 수능 체제를 맞추세요. 그리고 남들이 내신 준비한다고 휩쓸려서 내신 준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거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은 덜러리입니다. 전국에 80% 고3은 내신 준비 기간을 덜러리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능 공부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박기호 논술입니다.